자, 이런 황금 번호는 등급별로 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네 자리가 하나의 숫자인 이런 1111 같은 번호가 가장 비쌉니다. 그 다음으로는 뭐 2000이나 3000 같은 번호판이 비싸고 또 그 다음으론 3377처럼 두 숫자의 조합도 굉장히 선호되는 번호인데 가격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. 자, 원칙적으로 특정 번호를 고르는 건 불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건지 계속해서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전직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는 공무원과 친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선물을 주면서 부탁하면 추첨 없이 좋은 번호를 빼준다는 겁니다. 뭐 대행에서 뭐 수수료 100만 원을 받아왔다. 그러면 뭐 밥이라도 한끼 사줘야 되고 뭘 하나 해줘야 되기. 지자체 공무원들은 번호판 추첨 시스템에서 말소 차량 번호는 일단 제외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. 현행 자동차 등록령은 말소된 차량 번호는 6개월간 원래 소유자에게만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 좋은 번호를 잘 아는 업자가 요청하면 발급해 주는 겁니다.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한 시스템으로는 체크하기가 어렵고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지자체에 시정조치 공문을 내렸습니다. 한 일주일 전에 뭐 공문이 내려가지고 다 막혔지. 나중에 또 늦으면 하겠죠, 아무래도. 단속 근거를 마련해서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한다든지 경매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여. 황금번호 뒷거래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